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우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미글로벌 같은 또큰 폭의 상승을 또 기록했던 기업도 존재를 하게 되었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우리가 한미글로벌도 오르기 전에 또 그것을 선점을 해서 이런 3배 가는 수익률을 봤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 사우디에 대한 MOU가 많이 체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MOU를 통해 가지고 또는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숨어 있는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오늘은 숨어 있는 수혜주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MOU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보다는 대부분이 수소 관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계업황에 대해서 상당한 MOU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MOU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협력을 해보겠다라는,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거기에 따른 부분을 보시면 우선 수소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철도라든지 또는 화학 분야에 대한 그리고 제약 게임, 뭐 스마트 시티, 뭐 전반적인 업종을 지금 다시 한번 다 아우를 정도로 사우디아에 대한 협력 관계가 좀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소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려왔는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우디라는 나라는 우리가 기름이 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굳이 수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기름만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선은 지금 이 사우디가 이 수소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대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네옴시티라는 것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국제무역과 교통의 허브국가 건설, 이 부분 중에 일환으로 네옴시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제 다각화에 대한 부분에서 GDP에서 비석유 부분에 대한 수출 비중을 16%에 50%까지 확대하겠다. 이 말은 석유 분야가 지금 8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꺼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와 보건 관련해서 이슬람의 가치 하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육성을 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자, 제가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이제 왜, 이 사우디가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수소라는 것은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운반과 저장, 그리고 활용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린 수소, 우리가 이제 수전의 수소라고도 하고, 그것은 재생,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부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가가 너무 높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다만 단가가 가장 낮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에서 들어오는 부산물로 이루어지는 생산되는 수소를 우리가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현재는 사우디에 대한 입맛에 맞게 되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 석유 쓰지 않냐? 그럼 그런 석유를 쓰게 되면 거기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가 바로 이 부생수소인데, 그럼 부생수소에 대한 부분도 경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오염 요인이 적으니까 그걸로 친환경을 함께 하면 어때?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생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수소가 생산된다는 거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운반 저장 같은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MOU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고점 뽑아가지고 우리가 뭐 경유 디젤을 쓴다든지 가솔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류탑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증류탑을 통해서 끓는 점을 나누고 그 끓는 점을 통해 나눴던 것을 각각의 활용처에 맞게끔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의 가장 난방 그리고 이제 가솔린 여러분도 우리 차에 쓰면 휘발유 그리고 나프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석유화학 제품에 모두 다 원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나프타가 됩니다. 그 뭐 등유, 경유, 뭐 윤활유, 중유까지 쭉 넣게 되고 심지어 찌꺼기도 아스팔트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수소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럼 수소는 어디서 생산이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나프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나프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옷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타이어, 합성고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제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프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바로 이 하이드로젠 수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부생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생수소는 증류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는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그리고 한국이 바로 MOU를 맺을 수 있고 앞으로도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들이었는데, 자, 우선은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효성그룹이었어요. 왜 효성이 중요했냐? 효성화학이 하는 것이 이제 부생수소를 생산을 해내는 부분이었는데, 자, 부생수소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운반과 저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일이거든. 그럼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린데 하이드로젠이라는, 그리고 효성 하이드로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회사는 바로 효성중공업과 린데가 합작 법인을 만든 회사가 지금 현재는 액화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공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현재 우리나라 액화 수소 충전소 관련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소 자체를 저장을 할 때 이런 탱크로리 같은 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LPG 충전소 같은 데 저장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금속 안에 그냥 넣어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빼서 쓰는 거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금속에 넣으면 금속이 얇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께가 계속적으로 얇아져요. 그래 얇아지다 보면 결국 그게 나중에 터져버리겠죠. 근데 수소 폭탄은 엄청나게 범위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탄수섬유가 되고 탄수섬유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합니다. 그걸 국산화를 이뤘던 기업이 바로 효성첨단소재고요. 이런 효성첨단소재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한번 크게 재평가를 받으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효성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수소탱크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현재까지도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그룹도 그린수소와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 그룹도 일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배웠지만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하나의 2차전지 소재 기업이다, 철강 기업이다, 그게 아니랬죠. 리튬이라든지 또는 니켈이라든지 또는 수소에 대한 부분도 법인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SK그룹도 SK가스, SK이노베이션, SK E&S 비상장입니다. SK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유통, 공급, 판매까지도 하나의 밸류체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우리가 효성첨단 소재 2020년 6월 26일날 장기 추천주로 빨간색으로 중요한 종목 빨간색 표시를 해드리죠. 이렇게 크게 수익을 받고 약 900%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효성중공업, 제가 공개방송상에서 효성중공업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신고가를 꾸준하게 가면서 오늘 약 15% 가까이 크게 또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고요. 자, 그런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석유화학 공정에서 수소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석화기업들이 대부분 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S라든지 SK, 뭐 두산, 롯데, 포스코, 하나, 현대중공업, 현대 그리고 효성까지 많은 기업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는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수소 하면 곧장 많은 분들이 두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두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업들도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봤던 것이 바로 중동에서 K한류, 바로 사우디 비전 2030에서도 확인됐던 내용이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제였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22일자 뉴스였는데 빈살만의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어요. 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제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 여러분도 함께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 BTS 정국이라는 가수예요. 자, 이 BTS 정국이라는 가수가 여기가 국내 무대가 아닙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식 메인 가수로 퍼포먼스를 지금 펼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데 나오는 가수들은 그 자국의 가수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이 다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의 메인 가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BTS 정국이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왜 이런 우리나라 가수를 좋아할까? 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2005년, 2010년, 2015년 지나가면서 많은 한류 드라마들이 중동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시청률이 80%, 90%까지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영애 씨 우리나라보다도 중동에서 인기 더 많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중동에서 이런 우리나라 사극들에 대한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K-POP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초반까지 해서 두바이에서도 이런 K-한류 콘서트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중동에서 우리 K-POP에 대한 상당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류에 대한, K-POP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카카오 엔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여타의 신컨텐츠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컨텐츠 관련주라고 하면 일단 웹툰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를 기반으로 드라마화라든지 또는 영화화 제작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IP를 보유한 회사들이 이 웹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봐야겠죠. 요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OTT를 통해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공중파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을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슈퍼을로 좀 더 덩치가 커지는 모습들이에요. 왜냐? 드라마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공중파에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타의 OTT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와야지만
드라마 흥행이 되었다면 요즘 그게 아니라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고 좀 더 몰입감이 있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제작사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작사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공략했던 건 이제 사만의 덕스 이제 공략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덱스터가 큰 수익을 또 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또 안 올라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또는 지금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투자 및 배급사들도 현재는 재평가를 나타낼 수 있고 특히 이런 투자 및 배급사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비전 2030. 자, 네옴시티 관련주가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신컨텐츠도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을 바꿔줄 바닥주 스마트밴드 1개월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참여하셔가지고 연말 그리고 다가온 2023년에도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후반기에 추천했던 종목군들 수익률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미리 선점을 합니다. 금약, 미래나노테, 최근에 한미글로 이수화까지도 크게 수익이 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크게 또 상상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찐바닥 특강 바로 11월 25일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요. 시간 구애 없이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장인분들한테는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직장인 문자 서비스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창에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직장인분들 쉽게 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등주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 미리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